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번개 같은 주말을 보내고 지금 현재 일요일 10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기다려주셨던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은 7월 중순 강력한 기대를 언덕이 생겼죠. FOMC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큰 테마들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안 좋게 보고, 그다음에 좋게 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현재로서는 지금 강력한 기대 언덕이 남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급락은 안할수 있다. 급락은 면한다는 게 사실 뭐 이제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급락은 면할 수 있으니까 종목 자신 있는 분들은 괜찮다. 괜찮은 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종목을 몇 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서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종목을 너무 강력하게 말씀드렸다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뒤에 종목을 몇개 말씀드릴 거지만, 시장 정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큰 이벤트들이 많아서 정리를 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줄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첫 번째 FOMC는 이제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이제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시장이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2100을 강력하게 돌파한 6월 말까지의 그 기간이 되겠고, 그러면서 시장이 고용지표를 기다렸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시장에 이제 미국의 고용은 뭐 최고치로 나오면서 근래 들어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됐다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제 연준 의장이 또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다. 좋은 건 인정하고,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제를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이제 금리 인하의 카드를 꺼내들겠다. 트럼프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동안 연준 의장은 사실 금리 인하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로서 경기를 독주시키자라는 부분을 워낙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손을 잡으면서 미국의 특유의 그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추진력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한 주, 그다음에 7월에 그어상 7월에 1일부터 무슨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초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하순을 대비하는 가장 큰그 마인드가 사실 기대를 언덕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대를 언덕이 우리 방송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이 기대 언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금리나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만약에 앞으로 한 15일 정도 동안 많은 변동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대 언덕의 힘은 주식이 빠지더라도, 그다음에 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모든 것이 이제 금리 인하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급락은 막으면서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진짜로 한번 크게 갈수 있다. 이건 증시 전반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요. 종목.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목입니다. 사실 종목으로는 말씀 잘안 드리지만, 종목으로 크게 갈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하반기를 대비하는 가장 큰 이제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제 투표권 있는 연준 의원들의 그 내용들이 중요한데, 투표권 있는 연준 뉴욕이나 이제 연준 부의장도 뭐 불확실성, 그다음에 글로벌 성장 이슈, 성장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면서 한두 명 의장, 연준 의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투표권 있는 총재들도 시장의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그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은 99% 7월 말에 인상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금리 인하의 신호로서 우리나라도 종목별 강한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게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몇몇 연준 의원들은 아직까지 뭐 금리 인하까지 필요하겠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긴 하지만 대세는 일단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격돌되는 부분. 그래서
요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G20에서 협상을 다시 재개해보자. 추가로 관세 인상은 안할 테니까, 관세 부과는 안할 테니까, 일단 다시 한번 합의를, 재개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6월 말 G20 이후에 7월 3일 날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하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왔던 게 서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죠. 내말 들어, 너는 하면서 조금 그런 강경한 입장으로 나갔다가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미국도 그럼 미리 우리 바로 만나서 담판 짓지 말고 사전에 조율을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농산물을 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잠정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중국이 약속했던 농산물의 구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실망스럽다. 그래서 곧 구매를 하기 바란다. 라고 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촉구를 하지만 중국도 이 부분을 약속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뭐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막 갑자기 여기서 이제 또 판을 뒤엎는다면 중국으로서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해결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냉전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웨이 거래 재개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이슈, 금리 인하의 이슈, 그다음에 시장 이슈가 이제 미중 무역협상 재개돌 두 번째 이슈인데, 사실 가장 큰 원투 펀치가 분위기가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시장을 힘들게 했던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을 둘러싼 이제 불확실성들 있잖아요. 1번 금리 이슈, 이제 두 번째가 금리 이슈 때문에 환율 이슈가 있었죠. 환율이 1180원 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로 따지면 2100을 넘기는 힘든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미중 무역 협상 회담.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이세 가지가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이슈, 그다음에 일본 이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 북한도 거의 이슈가 사그라들었어요. 갑자기 트럼프를 뒤에서 까면서 또 약간의 그런 또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 일단 사그라들었고 신경도 안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가장 큰게 이제 일본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이슈들 이제 보면은 세 번째가 가장 큰게 일본 이슈죠. 그래서 강제징용의 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지금 뭐 추가 규제 검토를 뭐 내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 가장 큰 지금 현재로서의 이슈인데, 앞서 보셨던 이큰 이슈에 비하면 사실은 정말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 이제 시장 큰 정리를 했고, 코스피가 현재로서 2080에서 더갈수 있는지가 아주 관건이죠. 한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환율이 1180원에서는 사실은 지금 적정 수준이에요. 2080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이슈가 이제 사실 금요일과 토요일 날 반영이 됐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앞으로 월, 화, 수 해서 환율이 1160원, 1170원 당연히 뭐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요 상황이 아주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경기 전반적인 문제들이 예상보다 심각해진다면 또 약간 걸림돌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무역 이슈, 7월 영업이익 이슈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어려워요. 왜냐면 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되거든요. 증시는 안 빠질 겁니다. 증시는 최소한 급락은 안 하겠구나. 근데 과연 내가 산 종목이 오를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별 장세에는 사실 많이 베팅을 안 하는 편이에요. 종목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 올라간다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받쳐주면서 뒤에 이제 하청, 제3자, 4자 하청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주면서 부품, 반도체, 장비 뭐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글로벌 대세 상승은 사실 힘들어요. 코스피로서,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받쳐주고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큰 시장의 그막 방향은 기대를 언덕에 생겼고 7월 말까지 그다음에 종목 위주로 될 것이다. 자, 제도권 정신노트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슈퍼챗 오늘 사실 생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고민입니다. 늦어가지고 시간이. 자, 정리해 보면 이건 종목별로 좀 보면 하락 속 일시적인 반등을 예상했었죠. 우리가 FMC 관련해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 지난 한 주간의 방송이 있었고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적어놨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안전제일 최소한 금박 장세는 면했다. 그리고 금리가 받쳐주는 2080.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하죠. 이제 IT 대형주 위주로 반등을 했고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등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복력이 있는 IT 업종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만 매수가 들어왔고. 기본적 수준의 반등,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그다음에 우리 하이닉스. 아, 정말 아쉬워요, 하이닉스. 진짜 잘 봐놓고는 사지를 못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있었고, 자, 테마성이 있는. 지금 증시가 안 빠지고 대형주가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버티는 장세에서 테마주가 이끌어가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KMW랑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뭐 5G. 다시 한번 5G가 또 대세상승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산업군이 지금 최저시급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 실패했다고 또 대대적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별것도 아닌데 뭐 사과까지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크죠. 거기서 이제 밀수 있는 건 사실 별거 없거든요. 또 5G 얘기 나올 거고, 또 수소차 전기차 얘기 나올 거고, 뭐 사실 바이오는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요 지금 매번 우려먹는 이 테마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15일 날 중국의 2분기 GDP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진할 전망이에요. 다시 한번 이때 돼서 시장 전망해 드릴 거고, 18일 날 한국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 당장을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하기에는 부담이 있죠. 그러다가 미국이 인하를 안 해버린다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또 시끄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15일 날 마찬가지로 미국 실적 시즌,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랑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도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고, S&P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고 나서 사상 최고치 3000을 넘어서면서 정말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 정말 대세상승하는 모습이라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걱정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정말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니케이는 괜히 지금 글로벌 대세 상승의 방향을 못 맞추고 있어요. 괜히 우리나라를 건드려서 사실 피곤한 입장이죠, 우리나라도. 아까 마지막 맞춰지지 못한 그 퍼즐에 일본 증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는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금리 인하의 이슈.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또 달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분명히 달러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걷고 있다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서 지수에 어떻게 10분봉입니다. 참고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는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 사실 왜냐하면 금리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 변동성이 컸지만 앞으로는 방향이 하방으로 잡힌다면 일단 코스피는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보인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중국도 자, 야간 선물이 사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하나가 제일 걸립니다. 야간 선물이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반응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게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밤까지 고민했던 게 요거거든요. 이 나간 선물이 왜못 올랐을까? 이게 과연 기대 언덕인가? FOMC 금리 인하가 기대 언덕인가? 아니면은 이제 재료 소멸인가? 근데 우리나라 증시였으면 당연히 재료 소멸이 맞겠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많이 올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이게 증시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여기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뭐냐면 일단 기대 언덕이 더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못 올랐으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월요일 시작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침에 만약에 많이 못 오른다면 시가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을 사 두는 거죠. 분명히 환율은 빠질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사두는 종목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장을 보고 계시면 이게 제로 소멸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올랐을 때한번더 반대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잘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못 오른다면 사는 쪽으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7월 200일선 붙은 데에서 고점, 그 다음에 금리나 이슈 나오고 나서 저점은 잘 찝었어요. 우리 뭐 여기 이후가 사실은 문제인데, 그래서 최소한 200일선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요두 가지 큰 틀은 바로 금리 때문에 제가 뭐잘 방향을 맞출 수 있었던 거고, 다시 한번 금리를 본다면 일단 7월 말까지, 여기죠, 7월 말까지. 방향성은 일단 여기에 소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200선으로, 200 월봉선으로 봐도 우리가 사실 이건 엄청나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를 보면 사실 이렇게 이 구간에 이렇게 빠질 때는 그 누구도 쉽게 살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200 월봉선을 잘 보면 이제 답이 보인다라는 부분은 우리 지금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밀리지 않는 정말 철옹성 같은 200 월봉선입니다. 코스닥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업종별로 보시면 일단은 IT 업종이 정말 바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잡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 정말 중요한 선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잘 버텨줬다. 그다음에 월봉선 주봉으로 봐도 코스피 선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모양이. 나쁘지 않다. 외약품은 일단 조금 다르게 봐야 될것 같아요. 외약품은 요 보시면 지지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200 주봉선을 하회하면서 정말 정말 중요한 이제 구간에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바이오는 일단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시고 현금 확보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일단 조금 그냥 가져가시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학 업종 마찬가지로 아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조화학 마찬가지고 일조화학으로 33만 원에 묻지마 매수 또 한번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강력하게 매수 추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조화학. 그다음에 기계 업종도 이 보세요. 이 정말 신기한 3중 바닥입니다. 말씀드린 이후로 세번 연속 양봉 그리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주일간의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만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다른 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7월 10일부터 7월 12일 날 앞에서 보면 이 기간 동안 많이 산것 같고 많이 증시가 올랐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상방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로만 5천억이 들어왔거든요. 심지어 다른 업종들은 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증시가 힘들었던 게 사실 이 방향성을 잘못 잡았던 거. 지수는 오르지만 내 잔고는 안 올랐다는 것은 이 어떤 수급 주체가 시장을 올리는지 그 전혀 파악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이 날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6천억인데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보시면 5천억을 이렇게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산 것처럼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12일은 안 샀습니다. 오히려 팔았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별 장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시가 막 폭등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몇 종목 대형주들이 이제 올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개인들이 사기에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종목을 몇 개를 집어놨지만 이게 대세 상승 같지만 결코 대세 상승은 아니라는 거. 7월 12일 하루만 놓고 봐도 조금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간다. 저는 업종별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잘 이해가 되실지 조금 의문입니다. 보세요. 막판에 외국인이 또 팔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은 거슬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일단 SK이노베이션, 우리 이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후로 기관은 SK이노베이션을 완전히 꽂혔어요. 그리고 LG화학, 에코프로뱀, 2차전지, 삼성전기 있고, 나머지는 뭐 LNF 있고, KMW 있습니다. 이게 다 추천주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건 다음 주에 전 세틀뱅크에 많은 비중을 실으려고 합니다. 타이밍 봐서. 그리고 허진 시스템 있고 KMW 있죠. 수급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오이솔루션도 있고 네페스트도 있고 지금 추천주들 다 여기 있는데, 특히나 저는 서진 시스템과 KMW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참 우리 좋아했던 종목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이제 볼게요. 하이닉스 67,4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어떻게 추천드렸냐면 조금 더 빠지면 사자. 그 이후로 67,400원은 다시는 오지 않은 가격이 돼버렸어요. 거의 만 원이 오르면서, 일단 얘는 일단은 보류입니다. 보류. 조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수익 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 아마 근데 사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사고 있고,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죠. 실트론이 이제 그 세정하는, 애증가스로 세정하는 그 부품을 하이닉스에 제공하는데, 자꾸 일본이 태클 거는 거죠. 실트론은 일본이 없으면 안 돼.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 큰일 날 거야 하면서 언론 플랜 조장해 놓고 하이닉스를 지금 3일 연속으로 급등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주가락은 과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하루 더 기다렸다가 저는 못 샀습니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일단 18만원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바이오를 이끌어줄 대장인데 지금 계속해서 혼자만 요좀 땅짚고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땅짚고 헤엄치기는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셀트리온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19만원, 그 다음에 18만원은, 아이고, 아주 좋은 구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18만원, 19만원에서 좀잘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실리콘옥스 첫 번째 추천주입니다. 실리콘옥스는 제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실리콘옥스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안 빠지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고, 지수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실적이 아주 좋을 거예요, 2분기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그다음에 주요 지지선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으로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았으면 여기서 무너졌어야 돼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두 번째 포트로 구성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웨이브 일렉트로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웨이브 일렉트로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수급 보시면 폭발입니다, 폭발.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들고 있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 3만원 받고, 2차적으로는 1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7,000원에, 아니다, 2만, 하여튼 뭐 요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말씀드리고, 이제 아주 주식을 잘 하시는 또 지인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 포트 따로 적어놓은 포트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 떡하니 있습니다. 저 댓글 수익 나셨다는 분 댓글도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도 2차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또 늦게 진입하시기엔 또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세요. 저도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반반입니다. 차라리 이런 뮤직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000원에 추천드린 이후로 사실 뭐 올랐다가 빠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상장 이슈가 있죠. 에이스토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넷플릭스, 저기 킹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뮤직 스튜디오도 일단은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유지하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원 이후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현대차도 사실 조금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되게 중요한 요선을 뚫고 올라와줘서 베팅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은 조금은 그냥 관심 종목에다가만 넣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랐어요. 15만원 추천드린 이후로 SK이노베이션. 지금으로서는 아주 악재를 몸으로 다 뚫고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저항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팔고 나왔는데 아직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베팅 구간이라는 거 이제부터는 도전입니다. 도전. 잘 보시고 KNW는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권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정책의 영향을 5G 관련돼서 장비주 KMW 서진 시스템은 뗄래야 뗄수 없는 원투펀치로서 5G의 핵심을 이끌어가고 있다. SK랑 뭐 LG, KT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 5G 시대에서는 장비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17,000원대 서진 이후로 지금 뭐 28,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갈수 있는 특히나 더갈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보여지고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팔라고 할때안 팔았더니 12%나 빠졌습니다. 여기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서 팔아라. 이제 모르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17,000원까지. 이게 사실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12% 빠지는 동안에 여기서 그 기분 좋게 하다가 조금 더 하다가 이렇게 빠지면 진짜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GS건설은 이제 정권에 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버텨왔었는데 뭐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 됐잖아요. 지금 또 보면은 46,000원이 웬 말입니까? 아 진짜 계속해서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잡은 시장 그 흐름에 맡겨두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건드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투자 관점에 따라서는 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 수주가 넘쳐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맨날 오를 수는 없잖아요. 맨날 오르면 맨날 먹겠죠. 또 이런 구간대에서 사는 그런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화장품주가 지금 거의 바닥권이다. 모든 업종들의 화장품주가 바닥권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천드리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 뭐 무역 관련된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잘 보시고 중장기로 추천드렸던 LNF가 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7.6% 올랐어요. 이러면 또 다시 들어가기 따라 들어가기가 또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여러 개 중에 급락한 거는 없어요. 호텔신라가 조금 빠졌지만 중요한 선에 또 머물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금 빠진 게 없는데 이 포트로 여러 개 구성해놓고 하나가 머리 뚫고 올라오면은 얘는 먹고 나머지 들고 있다가 최소한 급락 안 하는 입장에서 고만고만 하거든요. 요 놈이도 뚫고 올라오면 먹고 대표적인 게 지금 SK이노베이션, 웨이브, 일렉트로, 그다음에 LNF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도 요쯤에서 계속 올라간다 보자 했는데 또 3일 연속으로 제가 3일 방송 쉬었거든요. 오이솔루션도 계속 올라가고. 자, 그다음에 한전입니다. 한전. 한전은 정말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참았어요. 여기서 한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요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안 빠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번 지켜보시고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세틀뱅크 상장주입니다. 상장주. 그래서 이 상장주가 보시면은 일단 공모하자마자 7월 12일에 공모를 했거든요. 2분봉을 보시면 역시나 이 보세요. 2분 동안 한 10몇% 올리고 뭐
다시 올랐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팔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막판에 올라갔어요. 이게 또 좋은 단타의 먹거리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죠. 단타는 2분에서 5분 딱까지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7월 안전제일. 제가 사실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약간 이제 증권사 마인드거든요. 왜냐하면 확신을 했다가는 또 제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시장은 가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급락은 안 하겠구나라고 보시면서 조금 뭐 과감하실 분은 과감하시고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종목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지. 뭐 갑자기 또 현금화 잘 시켜놓고 대량으로 갔다가는 맨날 가는 종목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락은 안 하겠지만 또다 같이 오르기는 힘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 되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먼저 잘 보시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